제가 제일 권장드린 개구리 5종 화이트 트리프록, 밀키프록, 버제프록, 팩맨, 픽시프록 이 다섯 종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얘들 못 키우면 솔직히 빠따 맞아야 됩니다. 엎드려 뻗쳐서 빠따 맞아야 돼요. 얘들 만약에 못 키우고 막 죽이고 이러면. 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개구리들이 들어왔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 개구리 아마존 밀키프록이란 개구리들입니다. 뭐 얘들은 설명해봤자 입만 아플 정도로 인기종이라서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분량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화려합니다. 네, 딱 봐도 아시죠? 이건 화려하다는 건. 이제 밀키프록은 좀 기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그 뭐랄까 기본 틀을 깨는 애들이요. 기본적으로 화려하면 작고 약하다는 보통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좀 이제 크고 투박한 애들은 뭐 강하고 뭐 색은 칙칙하겠지만 그런 좀 관념이 있는데 얘들은 화려한데 크고 강합니다. 참 이 사기 캐릭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려한데 나름 대형으로 자라는 트리프록이고요. 중대형 정도가 맞겠네요. 화이트 트리프록보다 살짝 작습니다. 살짝 대형이 맞겠네요. 대형 정도? 대형 살짝 커트라인? 그렇고요. 상당히 강한 애들이 있고 곤충을 잘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트리프록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얼마나 쉬웠다는 말인지 아실 겁니다. 화이트 트리프록하고 똑같이 키우면 된다는 게. 근데 이 밀키프록이 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릴 때 너무 약하다는 건데 지금은 안전한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번식개체들을 처음 들였을 때 너무 작은 애들 오니까 진짜 저도 못 키우겠더라고요. 너무 약해가지고. 물론 저는 그래도 잘 키워내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 몇 마리 폐사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된 밀키프록이다 안 죽습니다. 진짜로 안 죽어요. 사고만 안 내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상당히 강하고 먹성도 좋고 아주 키우기 좋은 종이면서 화려하고 발색 이렇게 화려한 개구리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화려한데 커지고 키우기 쉬운 개구리가 어딨어. 하지만 화이트 트리프록에 비해서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애들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얘들은 한 마리 분양가 10만원이고요 사실 엄청나게 비싸고 막 못사겠다 이런 그 분양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화이트 트리프록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싼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뭐 얘들이 더 이쁘잖아요. 제 최애 개구리. 제가 트리프록들을 잘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화이트 트리프록이고 두 번째가 밀키프록입니다. 뭐 사람들은 왁시 좋아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복스러운 애들이 좋아요. 화이트 트리프록, 밀키프록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보시면 배가 민트빛이에요. 파래요. 다리가. 근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이 블루빛, 민트빛이 진해진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도 그런대로 매력이 있죠. 일단은 사육장 세팅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디서 많이 본 세팅이죠? 네, 화이트 트리프록하고 똑같이 키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키친타월 깔아주시고 물그릇에 놓으시고 코르크보드 같은 거 물에 둥둥 뜨는 거 하나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물에 뜨는 거는 개구리가 빠져 죽지 말라고는 사실 별 효과 없습니다. 개구리 어차피 물에 잘 안 빠져 죽어요. 어차피 이런 데 붙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먹이로 주는 귀뚜라미가 빠져 죽으면 물오염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귀뚜라미들 죽지 말라고 넣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보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잘 씻고 잘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여기 놀고 있어요. 이렇게 띄워주면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청소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마다 청소를 해주는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 물론 뭐 으리으리한 사육장에 넣고 꾸며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가 힘들다 보니까 청소 주기가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곤란하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조촐하게 단촐하게 키우더라도 이렇게 자주 청소해 줄 수 있는 세팅을 권장드리고요. 일단 전부 다 한번 셋 넣어볼게요. 자, 은근히 얌전합니다. 화이트 트리프록하고 또 다른 점 하나가 더 있네요. 화이트 트리프록은 살짝 좀 막 발광을 하는데 얘들은 비교적 얌전합니다. 화이트 트리프록처럼 애기 때 엄청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 얌전하다는 거는 자고로 장점입니다. 이게 적당히 얌전한 건 진짜 장점이에요. 화이트 트리프록 보세요. 애기 때 완전히 막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난리도 아닌데
얘들은 보세요. 얌전해요. 아 진짜 이쁘다. 어쩜 이렇게 개구리가 이쁘냐. 제가 이 밀키프록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그 센세이션을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개구리가 있나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 개구리는 분명 약하고 작게 자라고 독이 있거나 뭔 단점이 있을 거야 했는데 단점 개뿔 장점밖에 없습니다. 물론 얘들 독 있습니다. 근데 없다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제로에 가까운 독이고요. 얘들을 막 공격하다 보면은 흰색 액체를 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먹으면은 설사를 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없어요. 일단 예방을 위해서 만지고 꼭 손을 씻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독을 품지도 않을 뿐더러 품어도 뭐 데미지는 없습니다. 뭐 독을 만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독이 눈에 들어가거나 먹지만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배탈 나요. 설사해요. 물론 그게 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마존 밀키프록들은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알량농장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해서 들어와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는 방문입양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알량농장으로 다들 찾아와 주셔서 직접 보시고 제일 건강한 데로 데려가세요. 아주 후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 적극 권장드리는 개구리 중 하나예요. 제가 제일 권장드린 개구리 5종 화이트 트리프록 밀키프록 버제프록, 팩맨, 픽시프록 이 다섯 종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얘들 못 키우면 솔직히 빠따 맞아야 됩니다. 엎드려 퍼쳐서 빠따 맞아야 돼요. 얘들 만약에 못 키우고 막 죽이고 이러면 그 정도로 동물을 못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다섯 종은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특이한 사고 아니면은 안 죽어요. 만약에 이런 제가 말한 다섯 종 죽는다 들어가서 죽었다 스스로 빠따 때리십시오. 진짜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개들을 못 키운다면 물론 모든 개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안 건강한 개체를 데려갔었다던가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개체를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관리 대충대충 하다가 뭐 병 걸려서 죽었다 맞다 맞아야 됩니다. 자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